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오픈베이스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, 세 번째는 인성홍보,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서진 시스템 네 가지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보니까 요즘 정말 시장에서 핫한 뭐 AI나 네트워킹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편입이 됐네요.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좀 오픈베이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네트워크 인프라와 인공지능 섹터의 흐름들을 갖고 있는 관련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부를 TF팀에서 정식 사업부로 좀 변경을 하면서 로봇 사업과 인공지능 그리고 6G까지에 대한 아우르는 사업의 확대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상승세는 뭐 2022년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오픈베이스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자리를 좀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설계와 구축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비대면 관련된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특히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변동 부족으로 인한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자수 확대에 대한 진료 필요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인성 정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